나이가 저도 10년은 어리게 나오지 않을까요? 30대 초반? 중반? 과연 김혜연의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지. 생체나의 측정을 위해 폐기능 검사, 혈액 검사 등 몸 구석구석 건강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가 진행됐다. 자, 검사를 끝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? 항상 검진을 받을 때마다 이렇게 안 좋은 부분이 하나씩 나오더라고요. 그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. 오늘 검사에서는 그런 게 안 나왔으면 좋겠고, 생체 나이가 솔직히 말해서 제 나이 정도로만 나와도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바뀌었어요. 어허, 아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. 좋은 결과가 있길 기대하겠습니다. 그녀만의 건강관리법을 알아보기 위해 김혜연의 집을 찾았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언제 다 일어났어요? 예. 막내가 이렇게 벌써 컸어요. 엊그저께 응영이한 것 같은데. 아니, 웨딩 사진을 아직도 이렇게 걸어놓고 계세요. 글쎄요, 저 처치곤란이에요. 이제 결혼 14년 차인데 줄 수도 없고요. 근데 저희 남편이 저 사진 너무 좋아해요. 그래서 들어온 입구에 대해 떡하니 이렇게 걸어놨습니다. 들어오세요. 자, 얼마 전 이사했다는 김혜연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공개합니다. 넓은 창문으로 탁 트인 거실. 고급스러운 가구와 소품들로 포인트를 준 모습인데, 그중 눈에 띄는 건 가구와 조화를 이룬 독특한 문양의 벽지. 사실은 이사 오면서 예전에는 가구도 바꾸고 이사 한번 하면 이것저것 커튼도 바꾸고 그랬는데요. 사실은 가구도 그대로 커튼도 그대로예요. 근데 그래도 새 기분이 들라고 나름 벽지와 그 가구와 이제 이런 매치를 제가 신경 써서 도배 같은 거를 제가 다시 했죠. 훨씬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? 사실 제 취향은 좀 깔끔하고 심플한 쪽을 좋아했는데, 저희 남편이 약간 좀 그 앤티한 분위기를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뭐 이런 소품 하나하나, 가구 하나하나를 저희 남편이 직접 손수 고른 거예요. 남편의 취향이 담긴 앤틱한 소품들, 집안 분위기를 살리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죠. 짝짜르르르 흘러주는 게 금빛 참 게. 이번엔 김혜연의 보물을 공개한다는데. 아, 여기 저희 가족 사진이군요. 저희 큰딸 보물 2호, 보물 3호, 4호 이렇게 됩니다. 아니, 근데요, 사실은 셋째까지는 저희가 계획하에 정말 꼭 원해서 이렇게 셋째를 가졌는데, 넷째는 얼떨결에 생겼어요. 넷까지 제가 날지는 저도 몰랐어요. 저희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셨잖아요. 넷째 가셨다는 사실 아시고. 그래서 저희 엄마가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. 가수 김혜연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보여지는 곳. 우와, 어마어마한 상패와 트로피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데요. 여기는 저의 가수 생활의 발자취죠. 아무래도 제가 이제 가수 생활한 지 벌써 23년 됐어요. 23년 차 됐는데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으로 엄청난 흥행몰이에 성공한 김혜연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이 1994년도에 나왔던 노래예요. 무지하게 오래됐죠? 94년도면 19년 전이에요. 아, 19년 전인가? 그럼요. 서울, 대전, 대구, 부산부터 이제 김혜연이가 알려지기 시작한 거죠. 두 번째 김혜연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준 노래가 뱀이다! 이게 아니었나요? 뱀이다! 뱀이다! 몸에 좋고 맛도 좋은 뱀이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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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국민을 들썩하게 만든 뱀이다까지! 자, 제3의 전성기를 만들어줄 노래가 나왔습니다. 첫 번째도 당신, 두 번째도 당신, 당신이 최고랍니다. 하하, 이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. 이번엔 주부 김혜연의 공간 주방. 아, 여기 건강 보물 창고가 있다면서요? 어떻게 하셨어요? 누가 가르쳐 주세요? 이 냉장고는 사실은 제가 먹는 것만 거의 담겨져 있어요. 그러니까 저희 집은 쌀은 떨어져도 과일은 안 떨어집니다. 저희 남편 사부처 아이들이 과일을 너무 좋아해요.
그래서 뭐 이런 마다 거의 뭐 과일은 뭐 꽉꽉꽉꽉 차 있습니다. 와.